분모가 정수와 분수의 합으로 연달아 표기되는 분수. 일반적으로 유리수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그럴 수 없죠. 연분수라는 특수한 분수를 사용하면 무리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를 연분수로 나타낼 때 유리수라면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무리수라면 연분수가 한없이 이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눈 뒤 그 소수 부분의 역수를 취하는 조작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을 쓰면 연분수의 모든 분자 자리가 1이 되죠. 일반적으로 분자를 1로 고정하는 것은 다른 표기법으로 나타내기 편해서 주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분의 12와 루트 3의 표기법을 보도록 하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799와 611을 유클리드 호재법과 연분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최대 공략수를 찾는 데 효율적인 도구이기도 하지만 연분수를 구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장점은 소인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GCD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GCD 799, 611은 GCD 611, 799 모두 611이 됩니다. 여기서 모드, MOD는 모듈료 연산이라고 합니다. 799를 6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문자로 쓰면 GCD AB는 GCD B, A 모드 B가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작은 것은 앞으로 오고 뒤에는 나눈 나머지가 생기죠. 다시 작은 것은 앞으로 나머지는 뒤로 그리고 나머지가 0이 될 때 뒤에 있던 값이 GCD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클리드 알고리즘에서는 몫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디오파토스 방정식풀이나 연분수를 구할 때는 몫도 표기를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GCD 799 611은 GCD 611 188 GCD 188 47이 되죠. 188은 47로 나눈 나머지가 0이므로 최대 공략수는 47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7이었죠. 자, 그런데 목들을 보면 1, 3, 4가 나오는데 611분의 799를 연분수로 나타내면 1, 3, 4가 되죠. 연분수는 그 자체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 통찰이나 계산의 효율성 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루트 3 같은 경우는 1.7320.5080 블라블라로 불규칙적이죠. 하지만 연분수로 나타내면 1,1,2,1,2,1,2가 되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리수들을 단순한 정수 연산만으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확장과 디오판토스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